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크게 성취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또 특히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할 점이 되면은 저마다 계획도 많이 세우고 새해에 갖게 되는 그런 소망도 구체화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과제를 두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새해를 보낼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든 한 해라는 그런 마감 시간을 갖고 한 해 동안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성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업, 도전 과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도전해야 할 일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핵심적인 도전 과제, 핵심적인 공략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좀 더 또렷하게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깊이 각인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멀리에 깊게 짙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모든 종류의 정보와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저는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성취도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집중하고 항상 몰입하는 것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꼭 체득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성장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안심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잘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역시 삶을 지탱하는 것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습관이 삶의 토대이자 주춧돌이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핵심 습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목표만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하고 또 각인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날로날로 성장하는 그런 2017년 한 해가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황의 늪이 굉장히 깊은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라는 것은 태안반도나 또 동해안의 속초의 해변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그 파도를 잘 타서 멋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동하는 경부선 도로 위에서 여러분의 첫 방송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